끓이는 방법을 일러줄게. 물을 요 정도 크기로 아주 많이 썰어야 돼. 많이 썰어놓고 대파 한 단을 쫑쫑쫑쫑쫑쫑 썰어서 고기를 요 정도 크기로 자르는 거야. 그래가지고 소금하고 후추하고, 소금 많이 넣으면 짜 나중에, 소금하고 살짝 넣고 후추하고 다진 마늘을 넣고 한 40분을 그냥 조지는 거야. 그러면 맛이 어떠느냐? 가! 도룡 소국밥, 씨발. 덧발라 아주. 그렇게 끓이면 되고, 이게 이제 내가 만든 갈비찜이야. 갈비를 사가지고, 먼저, 수돗물에 그릇에 큰 그릇을 넣고 핏물을 한 3시간을 빼. 그리고 물을 다시 한번 갈아주고 2시간 후에 핏물을 쫙 다시 5시간 동안 뺀 다음에 이제 간장, 설탕, 파마늘 요런 거를 넣고 그냥 볶는 거야. 1시간 그럼 돼.